지난 토요일에 본문의 문맥이 문맥에서 위로부터 난 지혜 아홉 가지를 말한다를 강조했습니다. 13절의 지혜의 온유를 말하고 본문의 여덟 가지 지혜를 말합니다. 합치면 아홉 가지로 갈라디아서 5장에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와 교집합이 있다를 강조했습니다. 13절의 온유를 빼고 본문만 놓고 보면 8가지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팔복과도 연결이 돼요. 본문의 성결은 산상수훈의 마음이 청결한 자와 연결이 됩니다. 영어 번역으로는 다 pure이에요. 화평도 산상수훈의 화평케 하는 자와 연결이 되고 긍휼도 산상수훈의 마음이 긍휼한 자는과 연결이 됩니다. 곧 위로부터 난 지혜 와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와 산상수훈의 팔복이 교집합들이 있어요.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고 팔복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고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도 다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 성결을 말합니다. 성결, all pure로 번역된 헬라어는 깨끗하다, 영어 번역으로 clean으로도 번역이 됩니다. 반대는 더럽다이죠. 본문의 15절을 보면 귀신의 것이 나옵니다. 귀신은 더러운 영이에요. 그래서 복음서를 보면 귀신 앞에 붙는 형용사는 전부 더러운입니다.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이렇게 나오죠. 깨끗한 귀신은 없습니다. 깨끗함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더럽다 깨끗하다를 집안 청소로 비유를 하면요, 더럽게 사는 것은 노력 안 해도 됩니다. 사는 대로 그냥 살면 집은 저절로 더러워져요. 반대로 깨끗하게 사는 것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씻고 닦고 치워야 돼요. 죄짓고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짓는 것은 열심히 노력 안 해도 됩니다. 사는 대로 살면 본성 기분 감정에 따라 말하고 행동하면 저절로 죄짓고 사는 삶을 살아요. 반대로 의롭게 성결하게 살려면 노력해야 됩니다. 본성을 통제하고 감정을 다스리고 입술을 지켜야 됩니다. 본문 앞 1장에 quick to listen, slow to speak, slow to anger,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긴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또 마찬가지이죠. 그 말씀대로 하려면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기분, 감정, 입술 다스리느라고 의지까지 사용을 해야 돼요. 반대로 그와 반대로 하려면 그냥 기분, 감정에 따라 말하면 저절로 그렇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며 의지 사용해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마찬가지이죠. 본성대로 하면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가 되지 새벽에 일어나 교회 가자가 안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의지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심지어 내가 생각하고 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생각한다도 결국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큽니다. 신앙은 기도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성경의 또 다른 뜻은 죄 문제 해결입니다. 성경의 성결이 나오는 문맥은 다 죄 문제와 연결이 돼요. 피로 성결케 한다. 어린 양을 잡아 그 죄를 씻어 성결케 하라. 본문 뒤 4절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그리고 디모데전서 5장을 보면 free from sin, 죄가 없는 이란 번역이 나오는데 본문의 성결과 같은 단어입니다.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제사장의 역할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 심판을 면케하는 죄사함의 제사를 백성들이 직접 드리는 게 아니라 중보자 중간에 선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합니다. 속건죄, 속죄제제가 그걸 말하고 대속죄일의 아사셀 염소가 그걸 말해요.
히브리서는 예수님이 그 일을 십자가로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그런데 자기 몸을 제물로 삼아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고 말해요. 그렇게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어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게 제사장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죄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요. 출애굽기 28장을 보면 제사장은 머리에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 Holy to the Lord를 써서 붙이라고 말합니다. 곧 죄 문제 해결하는 제사장이 곧 성결해야 된다를 말합니다. 물론 그 글자를 보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래 우리가 성결해야지가 돼요. 우리로 적용하면 Holy to the Lord는 Holy before the Lord 하나님 앞에로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죠. 하나님 앞에 성결한 자, 죄를 이긴 자의 삶을 살라를 말합니다. 그걸 라틴어로 하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입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이 자주 사용했던 말이죠. 다시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 것으로 비유하면 깨끗한 집은 쓰레기가 없는 게 아닙니다. 깨끗한 집도 쓰레기가 있지만 다 쓰레기통 안에 들어가 있어서 깨끗한 거예요. 더러운 집은 쓰레기가 아무데나 방바닥에 있습니다. 그 쓰레기가 없어서가 아니라 치워서 깨끗한 거예요. 사람으로 하면 예수 믿는 우리도 범죄합니다. 그러나 죄 문제를 해결하여 회개하여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여 우리가 성결한 삶이 되는 거예요. 출생부터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혀 죄가 없어서 성결한 게 아니라 늘 십자가 묵상하고 보혈의 공로 의지해서 회개함으로 죄와 싸워 이김으로 우리가 성결한 겁니다. 예수님의 희생과 의의 전가로 우리는 성결한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마지막으로 육체의 성결입니다. 신약성경 시대는 로마 제국 사회였습니다. 원래 로마는 이탈리아 반도의 작은 도시국가였습니다. 그 도시국가가 유럽과 지중해의 북부 아프리카를 다 점령을 해요. 지중해를 호수라 부를 정도로 커집니다. 그렇게 커지는 데는 유럽의 여러 국가들, 아프리카 북부의 국가들을 전쟁을 해서 굴복시키고 식민지로 삼았다를 말합니다. 전쟁 포로들이 많이 발생하면 노예로 붙잡아서 사용을 했어요. 엘리사와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 이야기에도 전쟁을 통해 사람이 붙잡혀가서 노예가 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아 갔어요. 한 소녀 가 노예 시장에서 노예로 팔립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 부인의 여종이 되죠. 그리고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리고 그 히브리 여종이 이스라엘에 가면 나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그렇게 로마 제국이 많은 노예를 얻게 됩니다. 학자들은 당시 로마 사회는 3%의 자유시민과 97%의 노예사회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럽과 북부 아프리카로부터 많은 조공들이 들어오죠. 그 자유시민들은 특별히 일하지 않아도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로마 시민들은 배불리 먹고 더 먹기 위해서 거위 털로 목구멍을 간지럽혀서 다시 토해내고 그리고 새로운 음식을 먹고 토해내고를 반복했답니다. 그런 풍족한 삶은 결국 방탕한 삶으로 이어집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없는데 풍요하다 그러면 방탕해질 수 있습니다. 로마인들이 그랬습니다. 목욕탕 문화가 그걸 말해요. 그 결과 자유시민들의 자녀가 성병으로 기형아로 제대로 태어나지 못하고 또 일찍 죽는 일이 반복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부모들이 자기 몸을 깨끗하게 지키는 사람들을 찾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니까 그게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래서 기독인 처녀들이 한 명 두 명씩 로마인 집에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낳죠.
엄마가 자녀를 기독교인으로 키우는 겁니다. 그럼 그 자녀가 성도가 되고 또 그 자녀들이 기독교인으로 성장하게 돼요. 그게 300년이 반복되자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더 이상 핍박할 수가 없게 됩니다. 황제의 어머니까지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콘스탄틴 황제의 엄마가 기독교인입니다. 313년에 콘스탄틴이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더 이상 기독교를 핍박하지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 6세기 테오도시우스 황제는 아예 기독교를 로마 제국의 공식 종교로 선포를 합니다. 그 로마 제국이 어떻게 기독교 제국이 되었느냐의 답 중 하나는 성도의 성결한 삶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성도의 삶도 성결한 삶입니다. 성결이 하나님의 것이에요. 본문으로 하면 하나님의 지혜고 팔복으로 하면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곧 하나님의 것으로 오늘을 사는 성도를 하나님은 지금도 찾으셔요.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지혜고 또 능력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로 특별히 성결로 살아가는 우리와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남은 시간 공간 판단 실천에 하나님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와 자녀들 성결로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성결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더럽고 죄악된 것들 분별하게 내게 하시고 깨끗함으로 이기는 우리와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염려하기보다 기도하고 걱정하기보다 기도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인생의 계획을 간구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와 응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